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조충은 순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이었죠. 세계 그린 대사로 임명되셨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대사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유럽 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 NGO 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에서 네. 선정한 그린 대사 시스템인데요. 이 그린 대사 시스템은 영국 왕실 협회 그리고 영국 환경청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단체에서 네. 인정하는 그린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린 대사에 임명하게 되면 그 지역의 성공 사례, 환경 보존의 성공 사례 등이 거기 웹사이트라든가 그린북을 통해서 세계에다 배포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뭐 여러 환경단체 등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환경운동을 펼쳐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 전남 우리 이 대한민국 순천이 이제 세계적인 환경 단체의 텍스트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네. 의미를 갖습니다. 네, 또 생태 보전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주목을 받은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의 시정이 약 15년, 20년 전부터 바뀌었죠. 네. 산업화 시대에서 공장을 만들고 공단을 만드는 그러한 정책에서 이제 자연과 생태를 보존한다는 정책으로 바뀌었던 것이 이번에 주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순천만의 그런 이 연안과 갯벌들이 방치되어 있는 생태계를 좀 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순천만과 그리고 순천만 정원을 이용해서 도시의 팽창을 막자 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게 우리 순천의 생태 정책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순천은 순천만 연안 습지를 남사르 습지에 등록을 했고 또 동하 이 연안 습지 이후에 또 동천 하구 남사르가 발견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습지를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됐다라고 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가 설립돼서 구체적인 생태보존, 자연생태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에 큰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존과 발전의 그런 이 하나의 텍스트북처럼 성공 사례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시장님께서 세계 그린대사로 활동을 하시면 이 순천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부각시킬 계획이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 순천의 한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동천을 1급수로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했던 우리 순천시의 예. 생태 보존 운동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난 2013년도에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가 성공하면서부터 저희들은 방향을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가자. 그래서 아시아 생태 문화 수도로 가자라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시아 전체 도시 중에서 도시 경관 대상을 받고 네. 또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친환경 상인 그린 애플 어워드 상을 작년에 받음으로 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선진 그 생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린 대사 임명 받고 나서 저희들이 순천시가 세계적으로 달라진 인상을 느끼는 게 세계 각종 환경회의에서 초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올 7월 달에는 부탄에서 열리는 남사르 워크샵에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초청이 와 있고 네. 생태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일본 생태협회에서도 올 11월 달에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순천시장에 와서 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 보면 네. 상당히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바라보는 순천의 모습은 매우 값어치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 유럽 연합 EU 그리고 유럽 왕실 예술 협회 그리고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어쩌면 유럽 최고의 환경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경상은 전 세계적인 환경 단체 그리고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 망라해서 약 500개를 예비적으로 수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거기서 당당히 그린 애플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받았죠. 네. 저희는 여기 상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전, 보호 하면 규제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순천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동천 그리고 순천만 보전 보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웠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순천만 정원에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존과 보호의 정책이 어쩌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에서 조금 뒤처졌지만 이제 시대 정신인 생태와 자연 보존으로 간다면 새로운 시대의 발전 전략으로서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순천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순천시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유네스코가 지금 MNA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네스코가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물권 보존 그러니까 생태와 자연을 보존하는데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자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순천은 거기에 이제 도전해서 만일 이거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좀 더 순천의 자연과 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순천만 일대를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순천만을 쌓고 있는 조계산이라든가 주암호를 완충 지역으로 예. 그리고 이제 순천시 권역을 이제 이 협력 구역으로 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순천시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브랜드 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예. 이 인증서는 순천에서 이 생산되고는 친환경 상품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 순천에서 하고 있는 흙두루 밀살이라든가 네. 그리고 순천만 갈대차라든가 하는 것은 이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친환경 상품으로 각광받게 되고 이것은 어쩌면 순천의 이 경제적인 여건도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예비 신청서가 1차 통과됐고 네. 지금 아마 내년 6월에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아마 바야흐로 우리 순천시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순천의 생태와 자연의 그레이드는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생태정원 도시에 걸맞게 송전 철탑 철거를 시작하고 계시다고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상당히 저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행복한 소식입니다. 네. 사실상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동안에 송전탑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다가를 예. 아파트 짓고 했는데 네. 실제로 살고 보니까 그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고서가 자꾸 나오므로 해서 부모들한테 상당히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건강권 그리고 조망권 앞에 스카이라인을 막기 때문에 조망권의 피해가 있었고 또 물론 그와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예. 순천으로 보면 개발 30년의 역사 중에서 이제 30년의 그런 거치장스러운 것이 이번에 해결됐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신도심의 우리 순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전체 우리 순천에가 총 고압 송전탑이
34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올해 말까지 해서 25개는 완전히 철거하고요. 나머지 9개는 2023년까지 100% 철거함으로 해서 순천 시내에 주거 환경 지역에서는 이제 송전탑이 없어지는 깨끗한 도시가 나타날 겁니다. 예. 네. 예, 앞으로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 수도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